추워. 피티추워. 하나, 둘, 셋, 넷. 아유, 여러분, 요즘 날씨가 너무너무 춥지 않습니까? 아우, 진짜 며칠 전부터는요, 이 감기 기운까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 그런데, 때마침 제가 오늘 촬영장에 왔더니, 짜라라라라, 장작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 이걸로요, 불을 뜨끈뜨끈하게 피우면은요, 얼마나 따뜻하게요. 어때요? 좋죠? 네? 임자가 따로 있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먼저 발견을 해서 불을 피우면 제가 임자지. 임자가 어딨어요, 이런 게? 땔감 임자, 여기 있어요. 이 땔감으로 말하자면 아무 땔감이 아니라는 말씀. 산을 가꾸는 사람들이 작업하면서 나온 나무 부산물들을 하나하나 모은 건데요.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땔감을 모아놓은 이유가 다 있다고요. 그 금년 여름부터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조금 조금씩 그 숲가꾸기 현장이나 또 인도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나무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주기 행사를 하고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 이름하여 사랑의 땔감, 훈훈한 이웃사랑의 현장으로 찾아가 봅니다. 산중에 위치한 횡성군 환경사업소.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고즈넉한 산속에 울려 퍼지는 기계음의 정체는 다름 아닌 전기톱 소리입니다. 어우, 근데 이 많은 나무를 언제 다 패죠? 자,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이 장작이요. 그냥 산처럼 수북하게 쌓여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힘 좀 쓰신다는 이 횡성의 아버님들이 다 모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아니, 세상에, 세상에. 아니, 요즘에는요, 장작을 이런 식으로 패나봐요. 아니, 너무 세상이 좋아졌네요. 웬일이야? 장작을 패는 비결은 바로 이 장작 패는 기계였는데요. 살짝 닿으니 둘러 쫙 쪼개지는 나무들. 신기하죠? 아버님! 시동 좀 꺼주세요! 시동! 이제 조용하네. 아니, 아버님, 아니, 제가 저기에서부터 보고 달려왔는데 요즘에는 장작을 이런 식으로 패나 봐요. 예. 기계로 해요? 예, 기계로. 근데 사람 하는 것보다 더 빠르잖아요. 아니, 빠르니까 양도 훨씬 더 많이 하시겠어요? 예, 양도 많이 나오죠. 그러면은 제가 또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예, 해보세요. 고! 호기심 100점, 행동력 만점인 우리 경윤 씨. 직접 기계 앞에 앉았는데요. 관으로 그냥 뚝 하고 발라줬어요. 순식간에. 와! 무거운 통나무를 옮겨서 기계 아래에 가져다 놓으면 도끼날이 알아서 나무를 쪼개줍니다. 이제는 장작 패는 일도 참 쉽죠? 와, 짱이다, 짱! 야, 왜 뚝하고 발라줘! 땔감을 많이 만들었으니 이제 나눠드리러 가야겠죠? 루돌프 삶의 선물 보따리 싣는 것처럼 트럭 위에 땔감을 가득 싣는데요. 오늘 나가는 땔감의 양은 무려 5톤! 적지 않은 양이지만 나무를 패는 것도 나르는 것도 함께하면 금방입니다. 자, 받으세요! 자, 전달! 자, 이게 호흡이라는 게 있어요. 호흡이라는 게. 호흡을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잘 맞으세요, 선생님. 자, 선생님. 자, 자리 바꿔요. 힘들어요. 자, 일로. 너무 힘들어. 선생님. 자, 일로. 선생님,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 나오셨는데 안 힘드세요? 어떠세요? 지금 뭐 조금 힘들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또 좋은 데 간다고 생각하니까 보람 많이 됩니다. 예, 여기 지금 모두 훈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분들한테 땔감을 주시는데 이 땔감을 가지고 올겨울에 따뜻하게 지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겨울 따뜻하게 나시고 새해에도 이 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 40톤 정도를 이제 수급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는 어려운 이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이웃들한테 동절기, 겨울을 좀 따뜻하게 이제 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다가 2톤씩 나눠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대 다 실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갑니다. 오라! 아버님 출발! 두둑하게 땔감을 실은 트럭이 차가운 겨울바람을 헤치고 도착한 곳은 한 시골 마을의 외딴 집인데요. 이렇게 횡성 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18가구에 한 가구당 2톤가량의 땔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땔감을 전달하는 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보람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주 보람 있지 우리야. 네. 네 이게 뭐 독거노인에다 이게 친자도 주는 쪽에 나무 갖다 주니까. 네. 우리 기분 좋지요. 난방은 안 오면 여기는 못 살잖아요. 더더군다나 그 노인네들이 직접 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갖다 떼기만 하면 되는데 아 실질적인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감사하고. 마당 가득 쌓인 뗄감을 보면 마음까지 든든한데요. 이 정도면 한겨울 추위까지 문제 없겠죠? 어머니 평소에는 그러면 이 뗄감 어디에서 구하셨어요? 평소에는 뭐 산에 이제 가서 벌목 현대가 있어가지고 꺾고 줄줄줄 꺾고 내려오다가 허리가 삐끗해가 다쳐갖고 며칠간을 정말 참 일하지도 못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저 밑에 목사님이 이제 병원에다 나 실고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다가 나머지 전혀 못하고 누가 인삼제도 좀 실어주고 이래가 그걸 간신히 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느닷없이 나무를 이렇게 갖다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고 기어 내내 이거 뭐 잘 떼겠고 따뜻하게 지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기어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부자가 뭐 따로 없습니다. 제가 부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대가 높은 마을 초원리에는 매년 겨울이면 평지보다 더 혹독한 추위가 찾아오는데요. 올가을 할머니들 굴뚝에선 이제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겠죠. 뜨끈뜨끈 아니 좋니? 나무만 많으면 좋지요. 나무가 없으니까 거의 좀 답답해서 아궁이에서 활활 타는 이 장작들처럼 우리 할머니의 겨울도 뜨끈뜨끈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나무를 준비했는데 따뜻하게 보내시고 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올겨울 상당히 춥다는데 장작을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이 산타클로스 나무꾼 분들과 함께했던 하루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겨울 정말 춥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어르신들 사랑의 뗄감으로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하얀 눈과 추억의 캐롤송.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낭만적인 계절인데요. 하지만 바람이 차가워질수록 걱정하는 우리네 이웃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겨울철의 낭만이 아닐까요? 나눌수록 훈훈해지는 사랑의 열기.